주시는 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통치 아래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내이고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데 영원히 구원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였지만 소망을 품고 현재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미래에 얻게 될 것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즐거움에 또한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무엇을 연구해 증언했다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깨닫고 그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왜 선지자들의 연구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까? 선지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이해하여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신하여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고난은 과정일 뿐이며 영광이 성도가 이르게 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계시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쓰인 것임을 강조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권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참 믿음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소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유한한 사람의 말과 약속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과 위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산 소망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이고 소망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차올 소망에 있는 자들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어도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고요한 평안을 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이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장차 올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